기습적인 뒷발치기. 녀석들의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해 쫓기는 듯 나온 초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쳤어요? 맞았나봐. 결국 피를 모아야 말았는데. 다행히 많이 다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훈련사도 초코도 많이 놀랐을 터. 겨우 씻기고 나서 조금씩 진정을 시켜보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초코가 놀라진 않았을지 걱정스럽다. 괜찮니 너? 말들이 많이 흥분했으니까. 말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초코가 그럴 때일수록 더 흥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둘 다 다칠까봐. 특히 신인 말 지금 온 말들 더 걱정이고요.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심해지는 말에 대한 집착. 혹시 말 따라잡다 가랑이 찢어지는 건 아닌지. 저기 이런 초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에? 둘 다 이제 강성이거든요. 둘 다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분리시켜서 몰이를 한다든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초코의 달리기 본능과 말에 대한 집착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을 분리해주는 게 좋다는 것인데. 하지만 묶어두면 뭐하랴. 초코의 마음은 이미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것을. 자, 그래서 초코가 거부할 수 없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름하여 미인개. 안녕하세요. 나는 리트리버계의 김태희 민트라고 하오. 어머, 뭐라고? 입 다물었어요. 암컷 리트리버의 등장에 초코 이렇게 진지한 표정은 처음이다. 말만 바라보고 살던 초코가 반응이 있을지. 그런데 이게 뭐야.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난리가 난 초코와 민트. 이 방법을 진작 좀 쓸 걸 그랬네. 이러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김태희래. 이제 뭐 직업 다 땡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 그동안 고생한 초코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고 있었으니 초코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조교복.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초코를 정식 조교로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멋있지? 네. 멋있지 말입니다. 초코야. 무슨 초코인데? 얘 말 뭐 하는지 잘 봐야 돼. 잘 지켜봐. 오케이? 예, 충성! 가만 있어봐. 근데 저것들 뭐야? 똑바로 안 하나 저것들? 이거 봐! 너희들 거기 똑바로 서 차려! 전체 차려! 밥상 차려! 가만히 있어. 어째 군기가 더든 것 같다. 얘 이러면 안 되는데! 무리를 좀 덜 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조카야 많이 도와줘야 돼. 아, 네, 알았어요. 아니, 알겠지 말입니다. 승마장을 무대로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살리며 말과 함께 달려온 초코. 말들이 있어 더욱 신나고 그들과 함께 뛰어야 살맛 난다는 초코의 특별한 일상. 말몰이 견 초코는 오늘도 내일도 달릴 것입니다. 쭈! 광활한 대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자유롭게 누비며 위풍당당 살아가는 그들. 하지만 문명과 인간에 밀려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데 마지막 낙원을 찾아서 그들이 돌아왔다. 거친 생명, 숨막히는 야성, 원초적 본능이 살아있는 그곳. 이곳은 동물들의 마지막 낙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사파리.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 2013 사파리 라스트 파라다이스. 바로 이곳이 동물들의 새로운 왕국, 건국 원년 라스트 파라다이스. 바로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미지의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낙원을 꿈꾸며 이곳으로 모여든 동물들. 과연 이곳엔 어떤 녀석들이 모였을까? 오, 신기하네요.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긴 녀석은 라스트 파라다이스 수호자 백사자가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뭘 이 녀석들이야. 우리는 기린이잖아. 호랑이, 사자마 있는 게 다 모여있네요. 날카로운 가시가 매력인 귀여운 포큐파인까지. 포큐파인. 모두 다 이곳에 모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파라다이스 왕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있었으니
거대한 입. 토실토실.